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장애의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도 하고 응원을 주기도 한 배우는 바로 곽도원 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죠. 곽도원 씨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영화 국제수사 홍보차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중 M채널의 나 혼자 산다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연을 해서 내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을 했죠. 저도 이거 프로그램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모습은 되게 막 강인하고 터프하고 막 이런 모습 보였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한 상상도 못한 걸로 막 나오시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친근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곽도원 씨가 주로 영화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스크린은 워낙 크니까 영화 배우들은 보통 새끼손가락 하나까지도 연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곽도원 씨가 연기를 하면서 어딘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전혀 준 적이 없거든요. 주어지는 역할을 너무 다재다능하게 소화를 했고 이런 하나를 말씀드리면 신인 때였죠. 범죄와의 전쟁. 아직 곽도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알려지기도 전이었는데 상대가 최민식 씨입니다. 대선배에다가 연기 구단. 이분을 취재하면서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딱 촬영이 끝나고 최민식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오늘 곽도원한테 연기 배우고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연기력이 출중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인의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고백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샀습니다. 네. 범죄와의 전쟁 진짜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그때도 곽도원 배우의 연기를 보고 조배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베를린, 강철비, 변호인, 곡성 정말 탄탄한 연기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극복하고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곽도원 씨가 이 청각장애를 앓게 된 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였다고 해요. 곽도원 씨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는데 그 후로 갑자기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곽도원 씨가 당시 워낙 어렸을 때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왼쪽 귀가 자기처럼 안 들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곽도원 씨가 사실 뭐 자신의 장애를 이제 고백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016년에 열린 대한민국 톱스타상 시상식에서 이날 그 곡성으로 톱스타상을 받았거든요. 이때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아까 장애우 친구들 나와서 후원금 받는데 저도 짠했습니다. 저도 장애가 있거든요. 그게 뭐 지금 통역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귀가 안 들려요, 한쪽이. 이날 그 축하 공연으로 이제 그 언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이제 합창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수상소감에서 자신의 장애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곽도원 씨의 이런 솔직한 고백이 정말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곽도원 씨의 장애 고백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래전에 공개했던 가족사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곽도원 씨는 지난 2013년 K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 굿닥 제작 발표회 당시에 가족사를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드라마 내용이 주인공 주원 씨가 자폐를 딛고 진정한 의자로 거듭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곽도원 씨가 남다른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다라면서 아버지가 한국전쟁으로 다리가 안 좋으셨고 어머니는 지체장애를 앓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배우의 꿈을 이루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곽도원 씨가 무명 시절이 꽤 길었죠. 정말 길었어요. 20년.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극단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곽도원 씨가 알려진 게 근 10년이 안 됐거든요. 2012년에 그 최민식 씨랑 출연했던 범죄와의 전쟁, 드라마 유령 등을 통해서 이 얼굴이 알려지기 전까지는요. 극단에서 사실 굉장히 배고픈 연극 학도의 생활을 했죠. 20년이라는 생활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대학로에서 개그 지망생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5년 하면은 포기할까 생각을 하고 10년이면은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근데 20년이면 진짜 오랜 시간이거든요. 중도에 이제 포기할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쯤 보면은 정말 평생 한 우물만 팠을 것 같은 곽도원 씨잖아요. 근데 이 곽도원 씨도 이 연기를
포기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났던 순간이 있었던 건데요. 여기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요. 당시 지방 공연을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전화를 받은 거죠. 근데 곽도원 씨는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일단 이 공연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바로 달려가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고 곽도원 씨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가는 길, 그러니까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너무 아파서 연기를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네. 뭐 곽도원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연기만 해서 사실 연기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걸 그만두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일용직도 해보고 양말도 팔아보고 심지어 다단계 회사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뮤지컬 할 때 이제 알게 된 형님이 야, 너 극장에서 알바로 조명이나 해볼래? 이 권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조명 알바를. 그런데 이제 그 극장에서 연기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무대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알려진 대로 연희단 거립회에 입단을 하면서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특히 근데 배우에게 있어서 청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아픔을 딛고 이 자리에 선 것도 또 20년이란 긴 무명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장애가 있거든요. 이게 뭐 지금 통역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귀가 안 들려요, 한쪽이. 얘들아, 꿈꾸면 대한민국에서 꿈꾸니까 포기하지 않고 꿈꾸니까 이루어지더라. 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야, 이렇게 뚱뚱하고 야, 이렇게 생긴 사람도 주인공 해갖고 상 받는다. 열심히 해라 얘들아, 꿈 포기하지 말고. 사실 청각이 또 가장 중요한 직업은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영화계에 곽도원 씨가 있다면 가요계에도 이런 청각장애를 딛고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거듭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독보적인 보이스의 소유자 정인 씨입니다. 정인 씨가요? 저 정인 씨 진짜 팬이거든요. 근데 정인 씨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네. 이 정인 씨 하면 사실 그 보이스 컬러가 너무 독특하시잖아요. 헤어지지 못한 갑자기? 비슷하다. 은근히 비슷한데요? 정말 그 독특한 컬러의 실력파 보컬이신데 2002년 힙합 그룹 리쌍의 객원 보컬로 참여를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리쌍의 리쌍 블루스 또 헤어지지 못한 계속하는 배그는 반복이죠. 네, 이를 비롯해서 드렁큰 타이거, 다이나믹 듀오 등 수많은 뮤지션들의 음반에 또 피처링 그리고 듀엣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요. 솔로 가수로도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셔서 네. 그래서 뭐 포스트 한영애다 혹은 차세대 윤복희다라는 찬사를 계속해서 받고 맞아. 계신데요. 노래를 워낙에 잘하시니까 청각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 정인 씨가 청각 장애를 고백했던 건 2010년 M채널 무한도전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리쌍 길의 지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되게 무섭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인 씨가 7살 때 양쪽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오른쪽은 고칠 수 있는데 왼쪽은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독특하게도 오른쪽 귀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이 있어서 이 치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왼쪽 귀만 들리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정인 씨 노래를 들으면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 전혀 느끼지 맞아요, 못할 만큼 완벽하게 네, 부르잖아요.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무래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음악이 반만 들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드폰을 써보면 사실 어떤 가수분들은 헤드폰 오른쪽과 왼쪽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악기 구성이 다른 경우도 저는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른쪽 귀로만 이제 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 씨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들리는 것만 가지고
나름의 법칙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안 들리는 음은 본인이 들어서 들리지 않으면 상상에 의존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사실 들려도 똑같이 하기가 힘든데 안 들리는 음을 상상하는 건 저는 상상도 되지 않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모두 다 극복한 끝에 지금의 정인 씨가 있는 거죠. 대단해요. 네. 진짜 대단하죠. 사실 저도 주변 사람 중에 한쪽 청각이 안 들리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쪽에서 불러면 못 들어요. 고개를 돌리질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네. 예, 이게 큰 장애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실제로 정인 씨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은 좀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는 그럴수록 더 음악을 해서 거기서 위안을 얻는다고 해요. 사실 2013년 11월에 남편 조정치 씨랑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조정치 씨가 이 정인 씨의 장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같은 음악인으로서 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안타까워했는데 정작 정인 씨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낙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애를 두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장애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정인 씨는 전혀 장애를 가진 분 같다는 느낌이 없어요. 네네. 조정치 씨가 정인 씨를 배려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걸을 때면 정인 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오른쪽에 걷는다고 합니다. 와, 멋진 남자죠. 네. 정인 씨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